진짜 뭔가를 그림처럼 그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건 도면을 그리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정보를 여기다가 레코드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거 네.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을 직장을 잘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네. 돈을 버냐 못 버냐는 과연 이걸 직장을 구한 데까지 쉬울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지금이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과정상에 있고 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만약에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필드란 뜻이에요. 그 네. 정리가 안 돼.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환경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그만큼의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근데 여기 이 시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나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산업의 트렌드와도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산업만의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어떤 어느 정도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오케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네. 직장 취직은 잘 될 수 있다. 직장 취직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필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내 이걸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뭐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배우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될까 봐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예를 들 거예요. 뭐 큰일 났어. 그래 레빗자라면 취직 잘 돼. 레빗을 잘한다라는 개념이 그냥 뭔가를 모델링하고 뭔가를 한다? 물론 그거 자체만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자기의 어떤 목적이 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도를 의도로화하는 그 전체적인 스트림에서는 전혀 벗어난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나중 돼가지고는 양날의 검같이 돼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네.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질문을 상당히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카데믹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게 보이는 게 보아하니 되게 어떤 도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를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개념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짧은 같은 시간 내에 더군다나 실무라는 거를 벗어난 측면에서 왜냐면 나중에 더 기회가 되지 얘기를 하겠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난 측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것만 보면서 배우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를 팁을 드린다면 흔히 요즘에 뭐 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인포메이션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내가 관심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 패브리케이션이나 이런 식의 어떤 제작 정말 뭔가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사이드에서 나는 정말 돈에 대한 거 이 건물이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연료예요. 그 연료를 어떻게 써가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움직여 갈 건지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다. 그 인포메이션 안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 제가 그 빔이라는 거에 인포메이션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 중에 내가 관심이 좀 더 기울여지고 내가 더 뭔가를 더 뭐랄까요 좀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라는 방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왜냐면 제 기준엔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만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나머지 것들은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생 차원에서는 깊게 들어간다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을 기울 수 있고 도구적인 거는 무언가 도구에 마스터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대신에 그 도구가 왜 그 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도구가 인터널리 어떤 식의 걸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도구라고 말하는지 그 개념만 포인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아도 나중에 새로운 도구를 쓰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지금 망치를 잡아야 되는데 뭘 그 도구에만 빠져 있으면 망치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다 드라이버를 잡아서 드라이버 헤드로 못을 박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못을 기가 막히게 박아 드라이버 헤드로
그럼 난 솔직한 얘기로 그거 하라고 하겠어. 근데 그래도 망치가 있다라는 걸 알면 내가 망치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거를 정말 잘해서 못을 박는 거와 얘를 좀 덜 익숙해서 못을 박는 걸 따지면 똑같이 못이 박혔어. 그러면은 이게 좋지. 저는 형이랑 네. 항상 만날 때마다 몇 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저는 형이 속된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를 탄떡같이 하고 눈빛만 봐도 아 형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네. 딱 그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짧게 네. 딱 압축해가지고 학생이 있어. 네. 건축학과 5년제를 다닌 학생인데 설계보다도 약간 형이 말씀하신 그 설계? 어떤 디자인? 뭐 BIM? 인포메이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스텝을 그냥 물론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네, 네,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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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를 줄 수 있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좀 요약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 설계 열심히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설계할 때도 뭐 디테일 같은 거 좀 더 신경 써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뭐 레빗 같은 거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형은 주로 디지털 프로젝트 많이 쓰시죠? 네, 네 뭐 다양한 툴 중에 하나긴 한데 예 많이 네, 쓰죠 뭐 회사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툴링을 할 때도 가령 이제 뭐 처음부터 뭐 레빗 이런 거 공부하면 힘드니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는 뭐 스케치업 같은 거 왜냐면 3D 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설계 아니 그건 아 이건 좀 있다 네, 신문자는 네. 좀 있다 어쨌든 뭐 회사 취직을 함에 있어서 이런 회사 쪽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런 걸 좀 강화시켜라 뭐 그거를 새롭게 다른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기존의 정규 과정에 있어서 들을 때 정규 과정에 예를 들어 설계 수업을 하셨잖아요. 설계 수업에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뭐 정말 단순한 어떤 뭐 컨테이너하우스 하나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단순하게 거기다 뭘 그린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뭔가를 레코드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뭐랄까요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좀 편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내가 건축에서는 사실 되게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 이 건물을 이걸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 또 지어야 돼 그럼 내가 이 건물에서는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여기서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뭐 그게 룰이 됐든 어떤 방법을 갖다가 고스란히 채용을 해서 여기다 하는 거지 건축 특성상 얘를 고스란히 옮겨다 여기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 채용을 하게 되는 그 인포메이션을 예를 들어 공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공식에 오히려 초점을 맞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파라미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 공식에 내가 뭘 곱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을 도면을 그린다라고 표현할 때 너무 우리가 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진짜 뭔가를 그림처럼 그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거 도면을 그리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정보를 여기다가 레코드를 하는 거지 이걸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이제 네. 형의 관점인 거죠. 그쵸. 모든 건축을 다 그릴 수도 있겠죠. 뭐 레코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나는 도면을 그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보를 기록한다라는 관점.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가 결국은 재생산될 수 있는 정보일 때 그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흔히 BIM이 됐든 뭐 파라미틱 모델링이 됐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재생산할 수 있는 정보화 시키는 거 건물을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뭐 네, 근데 형의 생각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재생산될 수 있는 건물 정보라는 거는 정말 되게 그 기본을 갖춘 그 건물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학교 일단 열심히 네. 듣고 그쵸. 거기서 어떤 설계를 열심히 이제 들어가고 따라가는데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하는 관점은 정보를 다룬다라는 관점으로 네. 보라는 거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솔직히 사람들이 그런 학교에서 그 물어볼 때 저도 고민해요 이게 과연 기존의 건축의 그런 그 에어리어와 어떻게 보면 새롭진 않지만 어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래요 스킬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스킬을 갖다 같이 배우는 게 어떻게 병행될 수 있을까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아키텍이 디자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뭐 인포메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거를 모두 다 마스터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도는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두가 그 서로 간에
그게 뭐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진 않아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와.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점점 세분화 될 거예요. 그리고 세분화 돼야 그만큼 전문성도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 정말 그걸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나 이런 것처럼 무언가 없던 거에 어떤 그림을 그려낸다, 상각의 사고를 정리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하루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장 믿고 있는 건축, 그러니까 되게 좀 컨셉셜하게 표현하자면 뭔가에 대한 그런 관념을 정리를 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뭔가 아웃풋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어떤 정보화해서 그 정보를 갖고 끌고 가서 실제 시공할 수 있게 가는 그 부분들. 오케이. 자. 네. 어느 순간에는 분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 아까 형이 이제 미국에서 여기서 네.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어떤 관점을 많이 보고 학생들 포트폴리오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저의 보는 관점은 이 사람을 하여를 해서 내가 지금 데일리 하고 있는 일들의 어느 부분을 맡겨야 되는 포지션을 생각하니까 내가 뭘 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걸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아이를 뭐 유명한 훌륭한 건축가로 키우고자 하는 포인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뭘 시킬까를 보고 뽑지 이 아이가 앞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되겠다? 그건 저한테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질문의 맥락에서 네, 보면 네. 그 내가 설계를 이제 하러 들어갔어. 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네. 하면서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네. 가고 싶을 때 아 설계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레코드한다. 그쵸. 인포메이션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라든지 나의 어떤 그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걸 포장하고 무게중심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좀 더 직장 취직하는데 좀 더 유리한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광범위하게 아까 말하는 그랬어요. 자꾸 모르겠어요. 빔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빔이라는 거를 난 이렇게 할 줄 안다. 그래서 나 뭐 레빗도 다뤄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도 다뤄보고 뭐 흔히 말하는 그 BEP라고 그래가지고 그 execution 플랜도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거 첫 단추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뭔가 내가 소통이 가능한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 탐난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탐난다는 표현이 되려면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인포메이션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델링 난 이런 모델링을 할 줄 알라고 말하고 하면 아 얘는 레벨 1이구나 약간 이 느낌이고 이 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3D 관련된 개념으로. 근데 이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인포메이션 약간 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브리케이션인데 패브리케이션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서페이스 관련돼 가지고 아 나는 이 서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되게 매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걸 많이 관심을 기울여 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뭐 그쪽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키워드가 조금 더 그런 식까지 나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딴 거보다 이 아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시켜야지 뭘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까지 내려가 주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뭐 돈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을 던져줬을 때도 얘가 바라보는 관점은 거기까지 내려가겠구나. 그런 식의 판단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걔가 생각하는 거에 어떤 그 배움과의 끝단은 뭐 모델링이 끝이 아니라 그 모델링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을 어디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가서 현실화할 수 있는 데가 끝이구나라는 거를 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아 저도 네. 지금 이 그 형이 말씀하신 이 포인트를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되게 well around 되게 아 이런 거 쭉 보여주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특별한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하나의 어떤 네. 아이디어 하나의 어떤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디벨롭 시키고 어떻게 이해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건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냥 워크플로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크플로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되게 누구도 지적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프로블럼이라든지 어떤 솔루션 아니면 어떤 그 아웃풋들을 아이덴티파이 딱 해가지고 그쵸, 중요하죠. 그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그것들을 더 좋게는 프로젝트들을 꽤 그러니까 관통해서 꿰뚫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렇죠. 뭐 당연히 남주 씨도 그럴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되게 제가 편하게 답 그걸 뭐 내가 정답을 바로 던져주지 않더라도 정답을 얻을 수 있게끔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문제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답을 얻으면 그거에 기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문제점조차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문제점을 던져주고 야 이게 문제점이야 그리고 너 풀어봐 그럼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형이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저쪽에서도 매니지 하셨지만 여기 경험만 듣고 보면 네. 이렇게 되게 좋은 학교 많이 나오고 정말 똑똑한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해요 진짜. 제가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면은 과연 이 미국에서 커딩엣지 회사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뭐 학부 졸업하거나 아니면 석사를 졸업한 다음에 왔을 때 그 expectation이, 그러니까 기대가 어느 정도고 이 기대 과연 몇 퍼센트 정도에 맞 그 그러니까 미타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몇 퍼센트는 정말 아웃스탠딩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거를 뭐 학교 기준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개념으로 보면. 저 일하는 이쪽에서는 뭐 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프린스턴을 나왔대. 그러면 살짝 갸우뚱해지긴 하죠.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봤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었던가 했나. 일단 그건 사실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형의 선입견을 지금 묻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GSD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MDesk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대충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걸 가리키고 있고 그 출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뭐 빗대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A라는 교수의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가 됐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회를 하든 뭐라든 물어볼 것들이 생기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볼게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건축을 공부해서 왔어. 네. 회사에서 형이 이제 딱 뽑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수습하는 기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를 많이 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형네 같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매니저 입장으로서 내가 얘네들을 얼만큼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몇 달을 가르치니까 그래도 이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되게 아이디어란 거는 충분한 트레이닝 시간을 주고 그 트레이닝 시간이라는 건 뭐 툴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네가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워크스코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개념적이라도 좀 일깨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하는 업무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실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이라고 말하면 지금 건축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어떤 그런 관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많이 배제된 부분에서 정말 딱 골 그렇죠. 골 오리엔트 두고 밸류 엔지니어링 딱 이렇게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바로 던져주면서 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단기간의 기술이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것들을 계속 진행되었을 때 나중에 그게 쌓여서 고리가 고리가 연결돼가지고 얘가 하나의 어떤 자기의 틀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좀 이피션,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근데 그게 네. 금방 따라와져요? 쉽지 않죠. 처음에는 당연히. 왜냐면은 일단 관심 있는 학생들도 와서 그렇죠. 관심 있다고 했을 때 그 관심도라는 거는 이쪽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호기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디지털 기술을 했을 때 스크립팅을 짜가지고 뭐 되게 뭐 엄청난 뭔가 막 그림적 이런 개념 플러 뭐 그 그림적이라는 건 표현은 좀 죄송할게요. 그 취소하고 왜냐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뭔가 그런 식의 도구를 활용할 줄 안다? 그건 딱 보면 아 이 친구는 뭔가를 주어주면 이거를 도구를 쓸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인지한 거지 얘가 데려다가 이걸 만들 바로 이걸 이렇게는 기대하지 않아요. 엔트리 레벨일 경우에 당연히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한 거를 보면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정도의 잠재성을 갖고 데려온다 표현을 하는데 모셔와가지고 뭔가 일을 시키면 그 하나의 그런 되게 단발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던져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거예요. 이거 이 툴이라는 게 있는데 야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만 박으면 돼. 다른 기능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요것만 가르쳐.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면 요거를 쓰면서 아 요걸 또 요렇게도 쓰는구나 하면서 폭을 넓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넓혀가면서 좀 이해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쭉 레퍼런스가 있어서 쭉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잠깐만. 네. 시간이 엄청 지났겠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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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제로 베이스에서 가리키되 그만큼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모셔오니까 예,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지원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는 거니까 그쵸 뭐 그걸 항상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 사람을 이렇게 단기간 인터뷰를 할 수 쉽지 않아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걸 충분히 이렇게 할 수 해서 하여야 되는 거 사실 물론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뭐 수능 보는 게 아니니까 네